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의 에트포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바디빌더들의 비시즌 모습, 게스트 포징을 하는 모습들을 리뷰해볼까 합니다. 재미있는 보디빌딩 이야기와 볼거리로 가득한 영상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폴 딜렛입니다. 폴 딜렛은 185cm의 키에 시합 체중이 무려 130kg에 가까웠던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사이즈의 폴 딜렛이 비시즌에 게스트 포징을 취할 때는 300파운드가 넘는 체중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90년대 초반에 프로카드를 획득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 활약했던 폴 딜렛이지만 그의 전성기는 90년대 중반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데뷔했던 순간부터 끊임없이 질타를 받아왔던 그의 후면 포즈는 그가 은퇴하는 순간까지 해결되지 못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데뷔를 하였던 숀 레이, 케빈 레브론, 플렉스 윌러 등과 같은 전설적인 바디빌더로 남지는 못하였습니다. 94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4위라는 준수한 성적을 거두었지만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바디빌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을 뜨겁게 만들 수 있는 거대한 사이즈를 지녔기 때문에 90년대 말에 등장했던 마커스 룰과 더불어 게스트 포징을 가장 많이 한 바디빌더 중에 한 명입니다. 다음은 숀 레이의 게스트 포징 모습과 시합 때의 모습입니다. 숀 레이는 그가 현역일 당시에도 비시즌에 지방을 많이 찌우는 타입의 바디빌더는 아니었습니다. 비시즌 게스트 포징 때의 체중과 시합 때의 체중 자체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바디빌더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합 때 다이어트가 완벽하게 된 모습이 사이즈가 더욱더 커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보디빌딩의 호황기인 90년대를 이끌었던 전설적인 바디빌더 대부분이 부상이나 쇠퇴기 혹은 지병으로 인해서 은퇴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숀 레이의 경우 2001년 그가 전성기를 고갈할 때 스스로 은퇴를 하였습니다. 앞서 소개한 폴 딜렛처럼 게스트 포징에서 괴물 같은 모습으로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바디빌더는 아니었지만 본인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운 곡선과 함께 어우러진 포징이 인상적인 바디빌더였습니다. 다음은 술탄 오브 세메트리 플렉스 윌러입니다. 플렉스 윌러 역시 게스트 포징을 종종 하곤 했던 바디빌더입니다. 앞서 소개한 모든 바디빌더가 90년대의 바디빌더인데 90년대 당시에는 지금처럼 SNS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보디빌더들의 주수익에 게스트 포징이 빠지지 않고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잘생긴 외모에 닥터 드레와 같은 힙합 슈퍼스타들과 어울렸던 플렉스 윌러의 파티에 대한 루머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당시를 회고하며 플렉스 윌러는 운동에 100% 올인하지는 않았지만 파티 자체를 그렇게 즐기진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더 섀도우 도리안 예이치입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영상이 도리안 예이치의 게스트 포징 영상입니다. 올림피아 이후 도리안 예이치는 게스트 포징을 종종 진행하곤 하였는데 보통의 경우 지방과 수분이 가득 낀 상태에서 게스트 포징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좌측에 보이시는 92년 게스트 포징 영상에서의 다이어트 수준은 굉장히 훌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측의 영상은 92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의 도리안 예이치의 모습입니다. 도리안 예이치는 비시즌 벌킹 기간에 체중이 무려 130kg 이상에 육박하였다고 합니다. 90년대 초중반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사이즈와 체중을 자랑하던 도리안 예이치의 비시즌 벌킹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대에 올랐을 때는 120kg이 안 되는 체중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에 많은 팬들은 도리안 예이치가 다이어트를 조금 덜 하고 무대에 선다면 더욱더 거대한 사이즈를 팬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였지만 도리안 예이치는 그가 완벽한 다이어트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플렉스 윌러나 숀 레이 같이 심미적으로 본인보다 우위에 있는 바디빌더를 이기기에 역부족이었을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터 슐리어 캠프의 게스트 포징입니다. 앞서 소개한 폴 딜렛과 비슷한 신장에 더 많은 체중을 자랑하던 군터 슐리어 캠프였지만 140kg이라는 체중을 가득 채운 근육을 지닐 수 있을 만큼 넓은 프레임을 자랑하던 바디빌더였습니다. 다음은 제이 커틀러의 게스트 포징 모습입니다. 좌측은 2001년 제이 커틀러의 게스트 포징 영상입니다. 우측은 2001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의 다이어트가 완벽하게 시행된 제이 커틀러의 모습입니다. 174cm라는 크지 않은 신장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넓은 프레임을 자랑하던 제이 커틀러가 소유할 수 있는 근육의 양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제이 커틀러는 대개의 경우 그의 벌킹 시즌에 체중이 130kg을 웃돌던 바디빌더였습니다. 20대 후반의 나이에 이미 로니 콜먼과 상대할 수 있을 정도의 거대한 사이즈를 지녔던 그의 게스트 포징 모습에 많은 사람들은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제이 커틀러가 큰 일을 해낼 것임을 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로니 콜먼의 게스트 포징입니다. 로니 콜먼은 비시즌 벌킹 기간에 150kg에 육박하는 바디빌더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로니 콜먼의 무대 체중이 120kg 초반대인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로니 콜먼의 감량폭은 무려 20kg 이상이 되는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SNS의 발달로 인해서 게스트 포징은 더 이상 보디빌더들의 주요 수익 수단이 아닙니다.
하지만 꼭 경쟁하는 무대에서 다이어트가 완벽하게 된 바디빌더들의 모습만이 팬들을 열광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게스트 포징 역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보디빌더들의 끼와 재능을 발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레인포 1잉의 애트포이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를 해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